2020학년도 수능이 내일모레, 그러니까 모레,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이제 수능 끝나면 해방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네, 대학 이후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면접을 잘 보게 되면 그만큼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애 첫 면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척 긴장이 돼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 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의 백상철 연구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요즘에 그 고3 수험생을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뭐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랑의 본질은 잘해줌이 아니라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좋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충분히 그걸 익히고 성장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어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참 맞는 말씀이긴 한데 기다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면접을 해주는, 면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학이 모두 면접을 실시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출생 인구 기준으로는 8만 정도가 줄었고요. 네. 학생 수 기준으로는 약 6만 8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50만이 깨졌습니다. 근데 일반대와 전문대 모집 인원이 55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대가 34만이 넘고 전문대가 20만이 넘어서 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기 대학들은 면접을 하는 선발의 기능을 갖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모집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고도 지원 서류만으로도 합격을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네. 꽤 많은 대학들은 아직도 면접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단계에서 대개 2배수에서 많게는 7배수까지 뽑고요. 그 1단계 성적을 70에서 뭐 30%, 50% 이렇게 일정 비율을 반영하고 나머지 성적을 면접에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도 있지만 1단계 성적은 아예 무시하고 면접에서만 점수를 부여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이 대입 면접이 인생의 첫 면접이잖아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면접을 평소에 학교 생활 잘 해온 친구들, 바른말 사용하고 예절이 바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래들과 이렇게 인터넷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줄임말, 비속어 또는 좀 사회 가치에 견주어 봤을 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를 통해서 조금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교정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을 그래서 바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준비가 또 좋은 시작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면접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에서 대입 면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 전형 설명회 그리고 역량을 담아내는 학교 생활 기록하기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합격에 다가서는 면접 지도. 네. 특히 지금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에 다가서는 면접 지도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가 수학 능력 고사이긴 네. 한데, 수능이긴 한데, 또 면접 정말 준비하는 학생들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시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면접을 잘 치러야 할 텐데, 면접에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1단계에서 이제 2배수를 뽑건, 네. 1단계에서 7배수를 뽑건, 그 대학이 정한 배수는 모집 인원을 뽑았는데 그 아이들로 다 이렇게 등록을 받아봤더니 부족해서 D 아이를 뽑겠다는 그 어떤 일정 비율을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개의 대학들은 보면 예비 수미까지가 다 모집 정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 대상자만 돼도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9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하나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찾는 인재상도 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면접 준비도 조금씩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각 대학이 면접을 어떤 문제를 출제했고 거기서 얻는 답이 뭐다라는 것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라는 서류에 담아서 그 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 대학은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한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파일, 모든 대학의 그 파일을 저희가 모아서 3학년 부장님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또 면접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면접 대비 과정 보니까 재심은 면접이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엔 또 자료조사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는 인성 면접, 네. 제출 서류 확인 면접 속에서는 뭐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 영어를 해석해보세요. 이런 학문적 지식을 묻진 않아요. 그런데 재심문 면접에서는 모집 요강에 어느 교과의 지식을 묻겠다라는 게 아예 공고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준비를 하라 이런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그 교과 공부를 잘하고 가셔야 되고 네. 그 재심문 보는 대학들의 문제 수준이 좀 높아요. 이렇게 문제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는 풀어서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어려운 문제에 이 아이가 접근한 방법 그 아이의 접근함 속에 논리성, 체계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아는 부분만큼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런 것이 점수로 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러 가지 면접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 제가 인성이 참 좋고 바르다는 건 부모님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인성을 이렇게 면접장에서 드러내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지가 그렇죠, 않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응시만 하시면 합격이십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뭐 열심히 하면. 아, 인성 바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면접은 입장, 면접, 퇴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입장할 때 보면 첫인상이 다 보여요. 거기서 거의 승부가 지어지는데 자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노크를 하잖아요. 네. 두 번 정도 노크를 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자기 손의 힘으로 문을 열고 닫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람의 힘이나 이렇게 되면 꽝 하면 부정적인 소리가 나겠죠. 네. 그 자기 손의 힘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그렇죠. 되네요. 문이 딱 네. 열리는 순간 아내가 보이겠죠. 네. 그럼 그때 먼저 목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옆에서 보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목례인데 네. 이게 상당히 예의가 있어 보여요. 학생들이 목례를 그렇죠. 딱 하면. 근데 이게 짧게 이래 버리면 교수님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실 때까지 확실하게 네. 보실 때까지 한 1초 정도만 머물러도 네. 1초 정도만 머물러도 상당히 예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듯한 자세로 걸어가서 네. 그 의자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의자 옆에서는 교수님을 향해서 정중한 인사. 아주 길. 네. 아, 네. 정중한 네. 인사. 인사를, 45도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카고. 말과 인사가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면접에서 인사는 말을 먼저 하고 인사를 하든지 네. 인사를 먼저 하고 말을 하든지 분리를 시킵니다.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선은 그 면접관들을 보셔야죠. 눈이 좀 봐주시는 게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겠죠. 되게 시선은 눈을 보기보다는 네. 입 주변을 보라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약간 마주하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사를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름 얘기는 안 하나요? 네,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출신 학교, 네. 그다음에 이름 이런 걸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가면 아마 주의사항을 줘요. 네. 그래서 관리번호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네. 관리번호로 내가 몇 번인가를 알고 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 연습을 집에서 빨리 시켜야겠는데요? 11번. 왜냐하면 이거 빨리 해버리면 네. 숫자가 헷갈리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끊어주고 이게 연습이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간호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간호사를 꿈꾸는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벌써 목표 들어가네. 살을 그러니까요. 붙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부터 벌써 자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그 플러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이 입장이 면접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나갈 때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예의를 갖추야죠. 네. 그러니까 면접 끝났다 하고 긴장 풀고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 들어올 때처럼 예의를 갖춰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그 다음에 나가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그건 괜찮죠. 아. 해보면 네. 내한테 맞는 폼과 내한테 맞는 언어가 이렇게 매칭이 돼요. 한번 연습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면접 지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시켜드리죠. 네. 그게 이제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행동을 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행동하는 언어로다가 네. 얼마나 존경심을 표하는지 예의를 다하는지 정성을 드리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네. 면접에서 그 면접관님들이 가장 보고 싶은 부분이 이 서류가 진짜인가도 확인하겠지만 네. 네. 더 궁금한 거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대학의 온라인인가. 왜냐하면 여섯 군데나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애들 가려 하잖아요. 근데 네. 교수님이 애서 뽑아서 합격 시켰더니 얘가 다른 대학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면접에서는 저는 이 대학에 꼭 합격하면 올 아이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네요. 네. 네.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도 우리 회사에 꼭 들어올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좀 소중한 정보입니다. 네. 자, 발표 면접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면접인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 중에는 뭐 청주교대가 대표적인 네. 대학인데요. 제시문을 줍니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5분간 발표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면접을 시켜봤더니 5분이 엄청 길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4분을 넘기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그 연습으로 시간 개념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을 줬는데 뭐 3분밖에 발표를 못했다든가 네. 또는 5분 넘었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면접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몇 분 정도 합니까? 그게? 대개는 15분으로 끝납니다. 15분? 네. 조금 전에 여쭤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인성 면접 가운데 뭐 생활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답변을 해주면 좋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제 진위 여부를 묻기 위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소개에 네. 이 학생이 독특한 활동을 했거나 의미 있는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한 활동이면 그냥 말씀을 하면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지 않은 활동이 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할 때는 당황을 하겠죠. 네. 그리고 표정부터 진실성까지를 다 읽어서 점수화를 하는 게 네. 그래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무언가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말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준비를 조금 이제 학생들은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지도를 해주십니까? 대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네. 저희가 면접을 리드를 해주거든요. 네, 네. 특히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어떤 가정의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막 울음을 터뜨려버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접 시작 초기에 많이 울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이 뭐 2, 3일밖에 안 남았다 할 경우는 심각한 건 건들면 아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쪽으로 네. 면접을 리드를 해주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표준형을 갖춰놓고 그게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내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연습 기간도 짧을 수 있고 네. 나를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다양한 상황을 좀 경험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습이 또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습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작년에 그 학과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것. 아까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면접 문제를 찾고 네. 그다음에 그 면접 문제에다가 내가 연필로 답을 달아봐요. 이 문제에 이렇게 답을 달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담임선생님께 첨삭을 받죠. 네. 그러면 이제 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문장의 뜻하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장의 뜻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요. 시각 차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는 건데 이 문제의 그 뜻은 그 사람이 존경하는
임무를 통한 가치관, 철학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아이들의 한 70%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답을 해요. 그럼 부모님을 모르잖아요. 그 네. 면접관님들은. 그래서 그런 차이를 그 첨삭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첨삭된 질문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묻고 답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보지 않고 답할 정도로 익혀지면 이제 선생님께 가서 저 면접 준비가 됐습니다. 저 면접 준비시켜주세요 해서 실제로 그 면접장을 꾸며놓고 선생님들이 면접관이 돼서 묻고 네.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제로 가면 뭐 긴장하지 않고 좋은 면접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지금 모의 면접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뭐 10월 28, 29, 30, 네. 그 다음에 11월 2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11월 16일, 저희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꿈길관에서 16일을 하루 종일 면접 지도를 저희가 합니다. 네. 또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면접 받을 아이들을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순서까지 다 짰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막 난 하고 싶다라고 오면 저희가 또 마음이 약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하셔야 된다. 네. 네. 자, 수능 이후에 바로 대학교 각 대학별로 면접이 네. 있습니다. 잘 챙겨주실 것 같긴 하지만은 또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치하는 역할 그리고 지켜보는 역할은 어쩌면 쉬운 역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생애에 있어서 첫 합격 불합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정말 부모님들께서는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은 이 떨어져도 수시 떨어져도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 떨어지면 추가 모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면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적극적으로 좀 시험에 응하셔서요. 무언가 그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한번 기도를 해보고 또 응원을 보내드리고 오늘은 수험생들의 면접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의 백상철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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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리 리포터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오늘 어떤 행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3R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청주시 문이면 호반주차장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4회 충주시 중앙탑배 도 게이트볼 대회가 충주시 호암 2체육관에서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디나마스 앙상블 가을 연주회가 충주 음악 창작소에서 저녁 7시부터 있습니다. 원당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구준혜 기자와 한 주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자. 지난주에 이어서 청주 서문시장을 찾아갑니다. 흥이 넘치고 흐르는 장보고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겨울 유독 길고 추울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집안에 쌀쌀한 기운이 감돌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몇 해 전부터 왜 뽁뽁이라고 네. 하는 이 유리창 에어캡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에어캡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에어캡을 붙이고 나면 실내 온도가 4도에서 8도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열 블라인드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이용해서 추운 겨울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